사실 그 윤석열 정부 100일을 즈음해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정평가가 30% 전후를 주로 나타냈고 긍정평가가 30% 전후를 나타냈고요. 부정평가는 60에서 한 70%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하동이라는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첫 100일 동안에 굉장히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한 세 가지가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인사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자질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태도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부정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책에 대한 정책 비전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들도 이제 점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낮은 지지율, 100일 동안 지지율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국정운영 방식이라든지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본인께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면은 지지율에 대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낮은 지지율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반전될까라는 착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빼기 100일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관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구체적인 이 지지율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있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윤 대통령께서는 사실 정치 경험도 전무하고 검사 생활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예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지금 뭐 100일 동안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혹자들은 검사가 뭐 금융수사도 하고 이런저런 수사 다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예도가 높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개별 사건 몇 개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 복잡한 경제, 정치, 외교,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의 이해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실 대통령이 되셨다. 그 현실을 이제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는 정책을 실행하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고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